막 그냥 막 분비가 됩니다. 우와. 네. 이야, 어떻게 해야 되나? 헤이! 헤이! 머리띠를 쓰레기 뭐로 만드는 거예요? 아, 말이. 예, 괜찮아요. 야, 야. 야, 이걸 쓰면 바로 노래가 나오네. 되게 신기하네. 이걸 쓰는 순간 노래가 나와요. 자, 과연 강호동 씨 누구에게? 와와와 헤이 헤이 회와와 연꼴레차 말고 아까 뒤에 노래도 나왔잖아요. 네. 노래에도 그럼 뜻이 있나요? Yes, the song does have a meaning. It's a young man declaring his love. 방금 부른 노래는요. 예,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 여자를 칭찬해 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관심이 있다는 걸 알려 주는 노래입니다. 와! 예. 러브송이었네요, 러브송. 러브송. 그렇다면 오늘 남자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싶으신 분이 앉아 계신지 있다면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는지 자, 가십니다. Since you love flower You go to your heart Since you love flower 바로 아,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게. 이분들은 노래 아침이 항상 생활인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래춤을 표현하는지 일상생활을 생활을 예, 춤으로 예, 예, 예. 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춤과 노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희들이 아프리카로 저희들 여행을 따라보도록 합니다. 갑시다 갑시다